오늘 같이 자잖아요. 네. 자다가 이제 깼다. 근데 근육이 진짜. 아니 팔뚝이 저 허벅지가. 누구네? 예. 아니 자. 네. 선생님 많이 생각해요. 그 상태에서. 예. 자 일단은요 왼쪽부터 복귀 박윤호 씨 위로 팔 뻗으세요 위로. 예 위로 뻗은 다음에 아니 자 뻗은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내 반대로 가셔야 돼요. 내 반대로 가셔야 돼요. 이제 저를 따라가지 마요. 맞아요. 박수. 손 잡았죠. 하나 둘 셋 일어나고 스트레칭 다시 왼쪽 스트레치 옆으로 그렇지 다시 한번 왼쪽 박수 자 하나 둘 셋 일어나고 왼쪽 이렇게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너무 좋아 어머 자기 홀딱 깨네요 깨죠 저도 못하겠어요 김한 씨 나오세요 저 못하겠어요 너무 민망해 김한 씨 나오세요 김한 씨 조영기 씨 한번 보여주시죠 조영기 씨 나는 조영기 씨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사람아 예 알아서 해야겠다 그 집에 있는 사람 괜찮아 좋아요 오랜만에 나온 눈매주 어머 있으면 누구세요 자 이거 봐 아유 자기 안 깨 잡니다 자 가다가 하나 반대 그렇죠 둘 박수 잡고 손 잡고 하나 둘 셋 일어나 힘들다 아유 힘들구나 아유 힘 좀 질러요 그래서 앞으로 예쁘고 사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전 요동자 한 10회만 하고 하시면요 건강해지고 부부 사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집으로요 저희가 힐링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름하면 온기 보충하는 보양식 먹는 재미가 더 탁월하지 않나요? 네. 보양식 좀 먹어줘야죠. 저는 이제 또 땀이 체질적으로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양식 하면 특삼계탕이라고 해서 특자가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제 황기 넣고 배추 밥 넣고 찹쌀 넣고 삼계탕 딱 끓이는데 거기다 그 전복 이런 거 한 고개 들어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닭 껍질 있잖아요. 네네. 이거 건강 생각해서 천일염에다가 딱. 야 최고입니다 최고. 아니 보양식하면 삼계탕 많이 떠오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더위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체력이 많이 고갈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 단백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단백 식품으로. 보양식이라고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너무 기름지면 안 된다는 거. 너무 기름지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한여름에 기름은 쉽게 상할 수도 있고 또 이 기름이 들어가면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또 이 보양하려고 했는데 살이 막 이렇게 쪄버리면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아니면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안 돼 하더라고. 아니 좀 기름 한여름에 기름이 상할 수가 있긴 방금 끓였대는데 그게 자꾸 아니 봐요 오늘 오늘 뭘 하시나 보자. 어쨌든 그래서 여름철 면역력 증진 이 밥상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아, 그럼 제 첫 보양식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제가 한번 먼저 열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홍삼이 나왔습니다. 홍삼. 여러분 홍삼이 뭡니까? 예? 어떻게 만들어요? 홍삼 쪄서. 발효서. 전문 용어로. 네. 구중구포라고 그래요. 아, 9번 말리고 9번 찌개. 아하. 이렇게 하시면. 흑홍삼이 됩니다. 아홉 번을 쪘다 말리면 이게 까매져. 오, 그래요? 이걸 한번 찔 때마다 안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변해요. 어머. 그래서 아홉 번을 쪘다 말리면 완전... 이 속에 있는 사포닌이 항암 효과가 엄청 세져요. 그래서 구중. 네, 근데 한 번만 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생깁니다. 일반 백삼이나 수삼보다. 훨씬 훌륭한 그 사포닌이 만들어지거든요. 면역력이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홍삼 아토피, 알레르기 질병 이런 게 또 당연히 당연히 아토피나 알레르기라는 것은 면역력이 너무 강해서 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겠죠. 우리 몸이 내 몸인데도 막 공격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춰주고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를 가졌습니다. 이건 밥인가요? 밥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홍삼을 가지고 영양 밥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주부님들 집에 보시면은 항상 홍삼팩 있죠.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있죠. 팩에 있는 것과 또 물을 1:1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바로 홍삼 영양밥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면역력 좀 높여야죠. 다음 면역력 좋은 건 뭔가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짜자잔.
요깨 깨. 삼계탕 아니에요. 들깨 올라가 있는데. 원래 들깨라는 것이 우리가 예.